계시록을 쭉 살펴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는 큰 음녀고 한 여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얘는 어떤 천사냐 하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일곱 대접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 진노잖아요.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일곱 대접은요. 그냥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이 진노가 안 쏟아져요. 사랑하는 신부에게 진노를 안 썼죠? 누구에게 쏟아지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들을 통치하고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짐승과 음녀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 마지막 진노,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둘다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의 중요한 두 개의 주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큰 음녀, 하나는 어린 양의 신부. 그두 여인 이야기의 계시록은. 만약 이걸 도시로 말한다면 큰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바벨론은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들은 크면 그걸 숭배합니다. 그죠? 큰걸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물론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만은 큰 거를 자랑 안 해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거룩하다, 깨끗하다, 빛난다. 이런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야기다. 그렇게 계시록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보여주면서 계시록이 끝나죠. 그런데 이큰 음녀, 우리가 큰 음녀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큰 음녀는 누구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지만 그녀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큰 음녀가 뭘 타고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은요, 다른 거는 설명 안 해요. 그 몸에 보니까 뭐가 글씨가 막 적혔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적혀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얘기, 자기가 제일이라는 얘기,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만 갖다가 잔뜩 적혀있더라.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더라. 여기 짐승에 대한 묘사거든요. 근데 이 짐승은 원래 다니엘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계시록에서는 13장 1절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짐승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디서부터? 바다에서부터 한 짐승이 쫙 올라오는데 뿔이 10개. 자, 17장 3절에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개. 그래서 지금 이 여자, 음녀가, 큰 음녀가 탄 짐승하고 13장 1절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그러니까 동일한 짐승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리고 또 묘사하고 있는데 뭐냐면 부와 사치. 자줏빛 옷, 이건 뭐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 부를 상징하기도 하죠. 뭐 요즘은 염색업이 발달해가지고 붉은빛, 자줏빛 옷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자줏빛, 붉은빛을요, 옷을 만들려면 참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줏빛, 붉은빛은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그리고 뭐요? 보석이 온갖 종류의 보석을 꾸몄더라. 그러니까 사치, 부,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 많으면 거기 가서 뭐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은 아부하고 굽실거려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뭐 하나 내다버려도 그 주수면요. 그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내다버리는 거, 그거 뭐 추석할 건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나가다 홈리스들 보면은 뭐
잔뜩 카트에다 뭘 싣고 가요. 여러분 그거 뭐가 들었겠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거기 맴돌지 않고 부자에게 자꾸 가서 거기서 뭐 하나 버리는 거 주워와도 이게 소중하다.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부자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를 많이 가진 사람, 권력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큰 음료가 되면 안 된다. 특별히 거기서 자기가 너무 자신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사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손에 금잔을 딱 들어, 금잔. 근데 그 속에 온갖 가증한 것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더라. 자, 그럼 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뭐냐? 큰 음녀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비밀. 이건 뭐냐면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대. 이마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치고 또 이마와 오른손 위에다가 짐승의 표를 새기고 여기 큰 음녀는 이마에다가 이름을 새겼어요. 이거 뭐냐면은 로마 시대에는 창녀 있잖아요. 창녀. 그 창녀들이 그 고객을 이렇게 유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녀가 여러 명 있으면 누구 손님인지 모르잖아요. 이 창녀가 여러 명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누구 손님인지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생긴 사람, 저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되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 이름. 예, 창녀들은 여기 머리띠, 헤드밴드를 딱 두르고요. 여기 이름을 쓰겠어요. 뭐 이름이 나는 꽃이에요. 뭐 이렇게 꽃이에요.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 여자는요. 이름이 희한해요. 비밀. 비밀. 비밀을 찾아야 돼. 이 음녀를 만나려면. 그리고 또 옆에다가 뭐라고 붙였는? 큰 바벨론. 그레이트 바벨. 또 마더.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요 세 가지 이름을 쫙 붙이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음녀는 그럼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이 음녀가 그냥 로마의 창녀를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땅의 임금들.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 또 이란의 그 종교 지도자 네타냐후, 신와르, 하마스, 푸틴, 젤렌스키 이런 사람들을 다스리는 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죠. 영적 존재. 근데 큰 속이다. 글로벌 시리. 이 세계 경영.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제 해석을,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 해석을 친절하게도 천사가 해줍니다. 내가 그 여자, 큰 음녀와 그녀가 탄 붉은 빛 짐승,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고 온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해석해 줍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이 뭐냐 하면은 백성이에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자, 음녀가 백성과 열국과, 열국은 여러 나라라는 뜻이죠. 세상 모든 나라와 방언은 세상 모든 언어 위에 앉아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온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한 단어로 규정한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 들어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요.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통령, 왕, 총리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그 영적 세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고 여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세력은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런 말씀이죠. 자, 일곱 머리. 근데 일곱 머리는 뭐예요? 뭐 일곱이 완전수니까 머리가 뭐 많아요? 만 개, 이만 개 뭐 그런 뜻이에요? 뭐죠? 근데요, 일곱 머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곱 산이다. 그리고 그 일곱 산 위에 여자가 앉아있다. 그리고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혜 있는 뜻, 그 비밀이 여기 있는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깔고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여러분, 요 동전. 이 동전 뭐냐면 로마 시대 동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전면이죠. 전면에 있는 이 초상화, 이건 누구냐면 시저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 그런데 그 동전의 뒷면을 탁 뒤집으면, 아니 로마 황제가 나오면은 뭐 로마 황제가 사는 궁궐이 나오든지 로마 황제가 타고 다니는 뭐 말이 나오든지 뭐 하다 못해 뭐 태양이 탁 떠오르는 뭐 그런 거를 넣는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동전 뒷면을 딱 들치면 거기 어떤 여자가 딱 나와요. 여러분, 아니 황제 뒤에 웬 여자가 뭐냐, 이게 이 여자가 뭐예요? 여신이에요. 여신. 로마를 지키는 여신. 그리고 그 밑에 늑대가 있어. 늑대. 로마 황제가 늑대 좀 먹고 컸잖아요. 그 늑대가 다 있고. 아, 이게 기원이구나. 늑대 좀 먹고 컸어. 나는 늑대 신의 아들이야. 그리고 뭐야, 또 여신의 아들이야.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뭐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 여신을 자세히 보면요, 여신이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울퉁불퉁한 바위, 우리 눈엔 바위처럼 보이는데 이게 산이랍니다. 산. 이 산이 몇 개냐면 일곱 개래요. 일곱 개. 그 옛날부터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있는 도시라 이런 별명이 있어요. 산이라기는 우리는 뭐 산이 굉장히 험산, 줄령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산이라기보다는 이제 힐, 세븐 힐스. 그래서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옛날부터 역사 속에서 불려져 왔고요. 그럼 일곱 산이 있는 도시,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시, 그러면 로마입니다. 로마. 근데 거기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원래 그 이렇게 어떤 제사나 이런 예전을 그 집전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주교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요, 5세기부터는 이걸 교황이라고 불렀대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교황. 자, 이거는 가톨릭 용어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어디 근거 없는 데서 가져온 말이 아니고 가톨릭 용어사전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들은 옛날에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일곱 언덕으로부터 온 남자라 이렇게 자기들 불렀답니다. 여기 일곱 천사, 나는 일곱 언덕에서부터 온 남자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일곱 언덕이 있다. 로마의 일곱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일곱 개 언덕이 있습니다. 예, 일곱 언덕이 있고 바티칸이 있고. 그런데 이 로마를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조그만한 성이 아니고 큰 성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리고 큰 음력.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백성들 위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군림하는 큰 음력. 바로 그 존재가 로마다라는 거예요. 로마. 로마라는 말은 안 했는데 바로 일곱 산 위에.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바벨론이 당시에 로마를 가리켜서 하는 별명이었는가? 성경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기 보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마가도 지금 바벨론에 함께 있다. 근데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바벨론에 그 당시 교회가 없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폐허예요. 도시가 없어요. 이 도시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왕이 있었죠?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저 서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에서 동방으로 쭉 정보를 해가지고요, 이 터키를 점령하고 이란을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서, 자, 이 큰 제국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 제국의 수도를 저 서쪽 귀퉁이에 있는 그리스에 두기는 너무 수도에서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 제국의 중앙에다가 수도를 세워야 되겠는데 어디냐? 딱 찾으니까 바벨론이에요. 그게 바벨론에서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거기 이제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도시를 건설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때 나이가 33살이에요. 그 이후로 바벨론이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막 땅이에요. 황량한 황무지예요. 근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냐고요? 이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그럼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가? 바벨론이 한 행위와 로마가 한 행위가 똑같아요. 행위라 그러기도 너무 참 너무 좋게 말하는 것 같아. 바벨론이 한 짓과 로마가 한 짓이 똑같는데 날짜도 똑같아요. 연도만 달라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죠. 그걸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파괴했어요. 불을 지르고요. 거기 있는 금은 기구들은 다 뽑아다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 버렸어요. AD 70년에 로마가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빼가지고 갔는데,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때 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83년 동안 지은 거 아니에요.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83년 동안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크게, 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크다는데 솔로몬 성전보다 4배 더 크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를 존경하니까. 그런데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63년도 완공하고서 딱 7년 만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서 딱 와가지고 이 성전을 불을 질러버리고, 그리고 성전에 불이 나니까 금이 막 녹아내린 거예요. 금이 돌틈에 막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돌을 막 다 주선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다 여러 번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이 성전이 이렇게 화려하다고 나에게 자랑하느냐?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이 성전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날이 이르면 때가 되면 언젠가. 그 날이 언제예요? 아부월 9일이에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주님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하신 그대로 됐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은 아부월 9일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티샤 베아브. 아부월 9일에 바벨론이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고, 아부월 9일에 AD 70년에 로마가 헤롯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아부월 9일, 히브리말 또 영어로는 티샤 베아브. 티샤가 9고요. 아부는 그 달 이름이에요. 우리가 정월, 뭐 3월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달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성전에 불이 나고. 근데 이렇게 성전에 불이 나서 그러면 다 허물었으면 뭐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거 그냥 전설 아닙니까?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뭐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만 남았던데 거기 성전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성전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지만 그 증거가 남아있는데 바로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에요. 자, 옛날에는 큰 공을 전쟁터에서 세우고 돌아왔어요.
그게 누가 역사가가 그 기록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또 뭐 기록해 놔도 옛날에 문맹들이 많아서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럼 요즘 같으면 영화를 찍어 가지고 영화를 보라 그러면 될 텐데. 아무리 문맹도 영화 보면 알죠. 말은 알아들은 테니까. 근데 옛날엔 영화도 없었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요. 돌 위에다가, 돌은 뭐 1000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니까, 수천 년도 더 가니까, 이 돌을 가지고 그 자기의 공적을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기념하는 문을, 게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개선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에 가면요. 요쪽 벽에 요런 부조가 나와요. 돌을 요렇게 새겨가지고 요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붉은색 사각형 안에 뭐가 있죠? 메노라. 메노라. 우리가 촛대라 그러는데 사실 촛대가 아니고 메노라라 그래야 돼요. 가지가 일곱 개 있잖아요. 요 메노라를 로마 군인들이 지금 들고 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티투스 장군 승리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와, 우리 구경 가자. 그래가 구경 갔더니 우리가 정말 승리했습니다. 자, 여기 전리품을 보세요. 황금색 번쩍번쩍하는 이 황금 한 달란트 메노라를 우리가 메고 옵니다. 막 뭐 옆에 뭐 군악대가 연주했는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진설병 떡상. 이 떡상을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떡상도 황금으로 입혔잖아요. 그죠? 이걸 들고 오면서 여기에 여호와 신에게 바치던 음식을 바치던 이게 식탁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전리품이다.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길쭉한 막대기 같은 게 있죠. 이게 뭘까요? 은나팔이 은나팔. 성전에 은나팔을 부르잖아요. 백성들 모여라. 예배 시간 되었다. 은나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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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던 그 은나팔도 들고 탁 묶어가지고 이게 바로 그 친구예요. 전설이 아니에요. 아부월 9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부월 9일에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아부월 9일에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렸어. 그러니까 로마는 바벨론의 후신이에요. 바벨론은 로마의 전신이에요. 같은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일곱 산 위에 여자가 앉아 있다. 로마를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다. 그걸 음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로마가 성전만 무너뜨리면 되지 유대인만 박해하면 되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한테 끝까지 대항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자고요. 뭐 그럴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세상에는 그런 논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정복하는 국가가 가서 부시고 불도 지르고 사람도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때 전쟁 상태가 그랬다 하더라도 그럼 왜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어요? 아, 기독교는 로마에 뭘 잘못했다고 대항한 것도 없는데 박해했어요. 뭐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요 사실은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 아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또 태어났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인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럼 못 태어나게 하려고 많은 박해를 했는데 태어나버렸어. 그러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 목적이 달성된다. 내가 승리한다. 그래갖고 가론 유다를 살살 꿰고 또 로마 병정들을 시키고 또 빌라도와 또 거기 대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딱 죽여가지고 무덤에 집어넣고 큰 돌문으로 막고 임봉하고 그렇게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승리할 줄 알았는데 웬걸? 부활이라는 게 있는 걸 몰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막 확산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아, 이 교회가 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애들을 박멸해야 돼. 그래갖고 사탄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주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누구예요? 군대? 뭐 국회의원?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아, 국회의원들도 뭐, 아이, 북한에 뭐, 구실구실하고, 북한에 돈 대주자. 뭐, 아이, 뭐, 핵무기 개발하면 뭐, 우리한테 쏘겠냐? 미국한테 쏘지. 미국한테 쏘려고 핵무기 개발합니까? 한국에 쓸 거지, 그게 나중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주적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군대, 뭐, 군대도 뭐, 북한한테 뭐, 항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감히 싸워야 되겠지만. 주적은, 북한의 주적은요, 교회입니다, 교회. 공산주의의 주적은 항상 교회였어요. 공산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은지 몰라요. 공산당들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공산당하고 한 번도 총 들고 싸운 적이 없는 교회를 왜 싫어합니까? 왜 그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없애야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없애고 교회를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교회를 박해한 로마, 바벨론, 이 땅의 공산주의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성경에는요, 바벨론이 멸망되리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고, 그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완성판, 마지막 예언 집대성한 것이 바로 계시록인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의 무너짐의 그 처참함, 그것이 이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기 계시록.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누가 나타나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미혹이 횡행하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누가 배교합니까? 뭐 저기 뭐 이단들 거기가 배교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인 이 교회 조직, 세계적인 교회 네트워크, 배교한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여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사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범죄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죽이고, 여자들도 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남의 집에 물건 다 훔치고, 불 지르고, 다 부시고, 탱크로 다 밀어버리고, 이런 나쁜 죄를 하다가 저지르다가 침략군으로 전쟁 행위를 하다가 죽으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모든 죄가 씻어진다. 왜? 그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유를. 이유가 뭐냐면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가장 고귀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는 죄가 용서된다. 여러분, 성경적인 말씀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맞아요? 성경 말씀 같죠?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사해라. 젊은이요, 전쟁터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 나가 싸우다가 죽으면 천국 가. 이 땅에서 살기 어렵잖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성전이다. Holy War. 그리고 어떤 홀리워냐? 서방이 사탄주의다. 서방이 사탄이다. 서방이 사탄 맞아요? 그래, 사탄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우리 러시아 군대는 십자군이다. 아무 데나 갔다가 십자군. 그래서 벨루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에 붙어 있는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가르쳐서 위대한 슬라브 민족으로 동화시켜야 돼. 이게 이분 얘기예요, 이분 얘기.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언론에 있는 걸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냥 열심히 참되게 살면 다 구원해 주신다. 저 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잔을 든 여인,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잔을 든 여인.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메달이 있는데, 역대 이제 교황들이 메달을 만들었어요. 꼭그 뒤에 가면요, 여자가 나와요. 그 시저 동전 뒤에 여자가 나오듯이, 그걸 그렇게 이제 모방했나 봐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한결같이 한 손에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 주위에다가 글을 써놨는데, Sedet super universum. 이게 뭐냐면, The world is her seat. 세상이 그녀의 의자다. 그냥 의자라는 건 너무 값어치 없이 들리죠? 온 세상은 그녀의 왕좌다, 보좌다, 그녀가 앉는 의좌다. 이 지구를 그려놓고. 즉, 지구를 통치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가 금잔을 들고 있어요. 뭔가 좀 그림이, 이미지가 앞에 나오는 그 이미지하고 너무 흡사해요. 여기도 보면 그래요. 금잔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십자가를 들고. 여기도 금잔을 들고 있고 십자가를 들고. 근데 여기는 좀 특징이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빛이 나요. 그 속에 그 태양이 들어 있는 것 같아. 태양을 들고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요. 그 음녀의 금잔에 취하면 안 돼요. 음녀가 내미는 그 금잔을 받아 마시고 저 금잔에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나는 맨날 유리잔, 글래스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도자기 잔에다가 먹다가 저 금잔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고급스러울까? 저 명품 금잔에 들어있는 걸 내가 한번 마셔보자.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혹시 없으세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 그게 금잔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갑자기, 아, 저게 더 좋잖아. 저기 가면 돈이 있고, 저 음녀한테는 가면 돈이 있고, 권세가 있네. 세상 위에 앉아있네. 저기 가면 뭐한 자리 할수 있겠네, 그래도. 평생 직장이 보장되겠네, 저기는. 하나님 믿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 가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음녀의 금잔에 들은 거는 그래요. 그리고 자꾸 탐욕이 생기게 해요. 아, 옳지. 탁. 도박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을 잃었어. 병이 났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전화가 와요. 공짜 버스입니다. 공짜 버스 어디 온대? 몇 시까지 오래? 그러면 어디서 힘이 나? 힘이 확 가서 또 벌어보자까지. 그냥 이런 일확천금. 그 음료의 금잔에는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 근데 그걸 마시면요, 우상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보다가요, 다른 걸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멀쩡한데,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예수 믿다가 생각이 싹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 여자는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럼 결혼 안한 사람, 동정남을 얘기하나 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여자와 더럽히잖아. 여자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음녀의 금잔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큰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가 14만 4천에 들어. 그런 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이 점점 이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미지근하니까 기분이 좋겠죠. 이 개구리가 눈이 지금 졸려요. 미지근한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졸려. 근데 밑에서 불을 자꾸 떼니까, 좋다. 좋다. 아이고, 따뜻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팔팔 끓어. 그래도 모르고 그냥 익어버려. 지금이 세상의 온갖 미혹과 이런
비교와 이런 여러 가지 음료의 금잔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마비시키는 신앙을 마비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개구리처럼 될 수밖에 없다. 예바레하 아도나이 베이쉬 메레하 야에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호니카 예사 아도나이 파나 엘레하 베아세 라하 샬롬 베아세 Shalom, Yevarechecha.